여러분은 지금 강북 FM 마음 있는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마음 있는 시간 열 번째 방송 레옹편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네. 방금 띄워드린 노래는 네 이소라 씨가 불렀던 난 행복해 네, 울랄라 세션이 부른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아,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레옹 개봉한 게 95년이잖아요. 네. 네, 95년 히트곡 중에 한 곡으로 오, 이렇게 네, 깊은 뜻이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속 깊은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95년 네. 가요 톱텐 1위 곡 중에 하나였고요. 네. 추억, 예, 많은 추억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레옹에 대해서, 주인공 레옹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아까 중간에 나오기도 했던 그 레옹의 화분. 네. 화분을 매개로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아,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레옹을 너무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레옹의 내용을 너무 깊이 이해했죠. 네. 네. 화분의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참 레옹이 애지중지하는 화분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쵸, 유일하게 네.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쵸. 레옹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마치 이 아이에게 쏟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애지중지하는 화분이 나오는데 그 화분을 보면서 저는 네. 저게 참 레옹의 사랑의 방식 같다. 그리고 네. 레옹 자신에 대한 좀 안쓰러운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떠셨나요? 화분을 보면서? 그렇죠. 저도 그 화분을 되게 이제 킬러인데 사람 다 조이고 들어와서 네.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보잖아요. 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는 일이 화분을 주고, 이제 창가에 네. 내놓는. 네, 죄송합니다. 메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 화분이 레옹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레옹이 어떤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는 대상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에 또 마틸다가 이제 그 화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틸다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이 화분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땅에 심어줘야죠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은 레옹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땅에 심겨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과 같은 화분을 좀 아꼈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죠. 본인은 뿌리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네, 중간에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투영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네, 19세에 이제 사랑했던 그 여인을 보내주지 못하고 그쵸, 계속 네. 갖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 기억을 네, 이제 그런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그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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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0. 뭐, 네. 서로 감동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어요. 청취자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방식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애지중지했었을 것 같아요. 그녀도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녀가 원했던 사랑을 줬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기도 하고 마틸다처럼 이제 정말 그 화분을 사랑한다면 화분이 원하는 그쵸. 것 그러니까 화분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놓아줘야 돼요라는 말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었어요. 그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번 예상해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그 화분을 대하듯이 레옹이 그 첫사랑 여자를 사랑했다면 뭔가 좀 집착일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이런 좀 무서운 네. 생각도 들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틸다에게 하는 레옹의 모습을 봐도 사실 화분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죠. 마틸다가 네. 원하는 거는 자기의 철학이나 철칙을 살짝 비켜가면서까지도 뭐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렇죠. 자신에게 사실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 전 재산을 마틸다에게 주길 원한다든지 등등의 이제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 참 레옹의 사랑 방식이 저랬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화분에게만 그렇게 주면서 살아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화분 이후에 첫 대상이 이제 마틸다라는 네. 대상이 생긴 네. 것 같고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마틸다를 만나기 전까지를 좀 다시 되돌려서 보면 네네. 그렇게 무자비하게 실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감정과 생각의 분리가 잘 이루어졌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나름의 자신의 철칙이 있었잖아요. 킬러로서 그쵸? 여성과 네.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 네, 네.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네. 이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일일 뿐이다. 뭐 그쵸?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레옹의 네. 마음 속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그쵸.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또 네. 저희가 마음을 읽으면서 공부도 조금 하는 마음 읽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레옹이 사용하는 저희가 이제 방어 기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네. 레옹이 격리라는 방어 기제를 좀 사용하는 것처럼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가 격리네요. 네. 요즘 정말 많이 등장하죠. 네. 이제 마음의 격리, 정서의 격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생각에서 감정을 떼어내서 다른 방에 그냥 격리시켜 버리는 거죠. 생각으로 다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외상을 입게 되는 재난이나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정신이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잠깐 동안. 그거는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아, 이게 너무 힘들고 난 너무 큰일을 당했어라는 그 감정을 잠깐 이렇게 억압시키거나 이렇게 배제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걸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로봇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너는 피도 눈물도 없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 감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아예 이제 감정을 네, 느끼지 않는 없애버리는 거네요. 네. 그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기도 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잘 이겨내는 것처럼 나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네, 네.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는 계속해서 네. 파괴하고 다치게 하고 이제 이런 그렇죠. 있을까들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네. 아몰랑. 아몰랑.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구신지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요. 네. 좀 같은 맞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네. 슬퍼하지 못하는 아주 슬픈 상황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레옹 역시도 너무 힘들었었던 외상을 겪은 거죠. 본인에게도 그 이후에 감정을 아예 느껴버리지 못하게 격리시켜버리는 생활 방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오래도록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 어떤 상황을 접할 때 그 판단이 사람이라면 이제 응당 가지는 감정보다 이걸 눌러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마틸다가 이제 처음에 네. 레옹에게 구조를 요청했을 때 아주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네.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잖아요. 그쵸, 근데 레옹이 네. 한 세 번 정도 망설이죠. 네네. 아, 이걸 열어줘야 되나. 물론 이제 그 감정적으로 봤을 땐 불쌍한 이 여자 소녀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감정들을 누르고 보면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거 같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대상이 마틸다처럼 소녀가 아니고, 뭐, 어린 소년이었다든지, 아니면 남성이었다든지 했으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옹이 유독, 지켜주고자 하는 대상들은 여성과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리고 그 마틸다를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연민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과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레옹이기도 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 채로 살아갔는데, 마치 네. 죗값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근데 마틸다에게 유독 그랬었던 것은, 뭔가 마틸다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됐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뭐 자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마틸다가 맨날 맞고 막 외톨이처럼 그렇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잖아요. 어쨌든 마틸다가 레옹을 그 자극하는 어떤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레옹의 어떤 이런 걸. 그렇죠. 스물스물 뭔가를. 근데 이거를 사랑의 감정을, 연인 간의 사랑, 첫사랑,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수없이 그 복도를 지나오면서 항상 거기에 앉아서 외톨이처럼 있었던 그 마틸다에게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연민 같은 거였겠죠, 처음에는. 연민일 수도 있고, 동일시일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네. 하여튼 그런 감정으로, 레옹이 마틸다를,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마틸다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네. 그 상황을 여러 번 보잖아요. 네. 그 맞지 않던 총도 맞고 마틸다 그니까요.를 데리고 있으면서 임무에 네. 나갔다가 네네. 그 네. 또 하나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네네. 누워서 잠을 처음으로 자게 되죠. 마틸다 그쵸. 덕분에.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이 지켜왔던 뭐 앞서 얘기한 격리시키면서 지켜왔던 원칙들을 네. 하나둘 이제 마틸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다른 생각들이나 다른 감정들을 다시 발견하거나 느끼거나 이제 이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레옹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말 감정의 변화들을 심도 있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혼란의 시기가 나는 그럴 그렇죠. 수 없는 사랑인데 자꾸 내 마음에 돌팔질을 하는 이 자그마한 소녀가 소녀의 존재가 힘들었겠지만 어떻게 도대체 보면 도대체 쟤는 네네. 누군데 어디서 나타나서 이렇게 내 마음을 그렇죠. 흔드나 네. 이런 생각을 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옹의 삶을 봤을 때는 사실 일어났어야 됐고 좋은 계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그렇게 이제 끌고 가지 않잖아요,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주제어 막 얘기하면서 네네.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나이만 먹었지 아직 어리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린 마음인 레옹과 정말 어린 나이의 소녀인 마틸다. 그렇죠. 마틸다는 만나게 되는 네. 또 근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다 컸다. 네. 나이만 어릴 뿐이다. 네. 근데 너무 귀엽죠. 그 행색이나 그렇죠. 신체의 이런 실루엣을 봐도 너무 애긴데 네. 19살, 18살이라고 하고 또 그걸 믿잖아요, 레옹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틸다가 레옹에게 돌파를 매지를 하는 부분 중에 뭐 천진난만하게 게임을 같이 그렇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레옹이 화분이 아닌 어떤 대상을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혼란스러운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네. 네. 그래서 이 레옹 스스로를 어쨌든 격리시키면서 그 삶을 살아왔던 레옹에게 네. 화분 이외에 처음으로 그쵸. 자신의 애정을 전달하고 싶은 아니면 지켜주고 싶은 감정이 드는 존재가 이제 마틸다가 등장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레옹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혼란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쵸. 것들을 겪어왔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